하얀색의 작은 꽃잎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. 이 식물은 팥꽃나무라고 하는데요. 팥꽃나무 중에 흰색의 팥꽃나무입니다. 팥꽃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. 꽃이 이쁘지만 개화 기간이 길고 향기가 유난히 좋아서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은 나무 중 하나입니다. 대부분 키가 크지 않은 관목이기 때문에 정원수로 심기 좋은 식물이에요. 보시면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한국에서는 주로 해안가에 서식하고 있는데요. 꽃의 모양이 팥꽃과 닮았다고 해서 팥꽃나무라고 부른다고 해요. 마침 꽃이 필 때가 조기가 때를 지어 돌아오는 때와 같다고 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조기꽃나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. 일부 품종에서는 열매나 식물 전체에 강한 독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. 팥꽃나무는 보라색, 파란색, 분홍색, 라벤더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. 꼭대기의 지름이 61에서 97cm 정도로 되는 다년생 식물이고요. 팥꽃나무는 볕이 잘 드는 초원이나 숲 가장자리와 같은 개방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. 양지, 반양지, 어느 곳에서든 잘 자라고 부분적인 햇볕도 잘 견딜 수 있어서 다양한 빛 조건에 잘 적응하는 식물입니다. 하루에 6시간 이상 완전한 빛을 쏘여주는 것이 이상적이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반양지에서 부분적인 빛을 쏘여주어도 좋다고 합니다.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니 정원에 식재하실 경우 보기 좋은 곳에 식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분에 심으시면 기분, 분위기에 따라서 위치를 옮길 수 있으니 잘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빛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식물 생장 등을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빛이 부족하게 될 경우 미묘한 빛 결핍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. 결핍 증상으로는 작은 잎, 길게 또는 드문드문 웃자라거나 잎이 빨리 떨어지고요. 성장이 느리거나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. 빛을 너무 과도하게 주실 경우에는 잎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빛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더운 여름철에는 반양지나 반그늘로 옮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키우기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 까다로운 식물인 것 같네요. 팥꽃나무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에요. 겨울철 최저 영하 25도까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참 좋은 식물이네요. 노지 월동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 같아요. 야생화를 이것저것 키우다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겨울이거든요. 여름에는 위에 좀 약간 빛이 덜 들어오게 이렇게 차광막 같은 걸 쳐주면 되는데 겨울에는 노지 월동이 안 되면은 뭐 하우스로 들이거나 실내로 들여야 되는데 그 공간적인 한계가 크기 때문에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은 쉽게 구매하기도 좀 고민이 되고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팥꽃나무는 노지 월동이 된다니 상당히 착한 식물인 것 같네요. 식물을 야외에서 키우다 보면은 그거 말고는 딱히 걱정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. 최저 영하 25도에서 최고 영상 35도까지는 잘 자란다고 하네요. 극단적인 날씨를 가진 지역이 아닌 이상은 팥꽃나무를 무난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팥꽃나무가 잘 생장하는 적정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2도입니다. 봄에서 초여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. 팥꽃나무는 물을 너무 자주 주실 필요는 없어요.
1주에서 2주에 한 번 주시면 되고요. 생장이 활발하지 않은 겨울에는 물 주는 주기를 조금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. 더운 여름철에는 물 주는 주기를 조금 짧게 가지셔도 되고요. 한 번 주실 때 흠뻑 주시는 게 좋아요. 정원에 키우실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를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화분에 키우실 때는 좀 물마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과습 때문에 이 아이들이 뿌리가 썩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물을 주고 난 뒤에는 물 빠짐과 통풍에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야외 노지에서 키울 때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. 물을 주고 어차피 뭐 물 빠짐이나 통풍 같은 거는 자연 통풍이 되니까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. 근데 노지에서 키우는 게 집에 정원 있는 집이 많지 않을 테니까 저도 정원이 없어서 이렇게 옥상에다 화분에 키우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. 탑꽃나무는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생장이 멈춘 겨울에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해요. 세 가지 주요 식물 영양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혼합되어 있고 인의 양이 약간 더 많은 비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. 뭐 액체 비료, 분말 비료 다 좋지만 물에 희석하여서 주시는 것이 좋고요. 이제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봄이 된 것 같아서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야생화들을 하나둘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 좀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옆에 뭐 공장형 오피스가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타카핀 박는 소리도 나는데 그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나 바람 소리가 났을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팥꽃나무 정원수로 심기 좋고 노지 월동이 되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. 이게 희귀한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흰 팥꽃나무가 색깔이 진짜 완전 그냥 흰백색이라 되게 이쁜 것 같네요. 오늘 해가 떴다가 그늘이다가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는 색감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갑자기 급 따뜻해졌는데 뭐 그 전부터 꽃은 하나둘씩 피고 있기는 했어요. 제가 지금 찍은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건데 이 팥꽃나무는 이번에 처음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알고 빨리 하루라도 키워볼 수 있게 제가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댔는데 그래서 좀 살짝 더워요. 막 햇빛 비치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쁘지 않나요? 꽃 피는 식물들은 꽃이 지기 전에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지 아름다울 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꽃 떨어지고 뭐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찍어서 뭐 소개해드리면은 저게 뭔가 싶잖아요. 뭐 저도 그냥 겨울에 꽃 다 지고 나면은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보면은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. 딱히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팥꽃나무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. 노지 월동되고 키우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워낙 아름답고 그러니 팥꽃나무 한번 키워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